사주를 먼저 받아봤는데, 너 서방 없어야 돼. 서방 덕도 없어, 살아도. 사는 동안에도 내가 서방님한테 이쁨 받고 재미나게 못 살아요. 허구한 날 찌지고 찌지고 결국에는 깨집니다. 서방 덕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자식을 둘것 같으면 딸을 뒀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들 뒀어요? 딸 뒀어요? 아들만? 근데 원래 너한테 딸이 있어. 그러면 분명히 우리 엄마는 낳지 않은 자손이 있을 거야. 그치? 그 중에는 나한테 분명히 딸을 줬어. 왜냐면 이 집안의 할머니가 너 불쌍하다고 의지하고 살아라 하고선 삼신이 준 딸이 있어요. 근데 네가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는 슬하에 자식을 놓치기도 하고 낳기도 했는데 아들만 낳으셨네요. 아들만 낳다 보니까 내 배우자하고 뭐 좋게 쿨하게 헤어졌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헤어지셨겠죠? 그런데 이놈의 아들들이 커가면서 나한테 힘이 안 돼요. 덕이 안될 겁니다. 아들들이 크게 나한테 해코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그래도 뒷바라지를 하고 키워놔도, 어쩜 그렇게 이놈의 집구석 씨들은 다 지밖에 모르는지. 그렇게 가면 갈수록 키우면 키울수록 지압이 생각나게 만드는지. 그런 아들들을 두셨어요. 그러니 우리 엄마 건강해야 되고, 우리 엄마 이제 신혜생이니까 나이가 52이니까 이제 말년 준비해서 움직여 가셔야 되는데, 참 희한한 건이 사주 내에서는 내가 뭐 조상의 가물이 세다, 뭐 귀문살이 있다 이런 게 없어. 그런데 4, 5년 전부터 우리 엄마한테는 조상이 자꾸 들어서요. 따라 들고 들어서는 격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 4, 5년 상간 안에는 여자분상 어머니 돌아가시지 않으셨어? 고 상간에? 대답을 해, 대답을. 맞아요. 어머니 돌아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는 있잖아. 상주를 못 벗고 있어요. 상문살을 아주 그냥 꽉 메어 계세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한테 의지하고 누구 덕을 바라보고 살 수가 없어서 내가 내 앞가림 해야 되니까 자꾸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자꾸 나를 단도리를 한다곤 하지만 점점 나도 모르게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몸도 무너져 내리고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몸도 무너져 내리고 자꾸 그래요. 꼭 어디가 쑤시고 결려서 아프기보다는 몸이 자꾸 처진단 얘기야. 기운이 빠지고, 처지고, 마음도 점점 까라지고, 가만히 있다가도 기쁜 일보다는 울 일이 더 많아요. 별거 아니래도 자꾸 눈물이 나야 되고. 그런데 우리 엄마는 신내생이 10월이야. 그리고 27일에 일주를 갖고 있어서 내가 직업을 안 지면은 직장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 내가 금전적으로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려면 내가 초년에 아주 탄탄한 직장을 앉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아버지 덕이 없을 거예요. 응? 초년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욕심을 못 차리고 살아요. 학창시절에. 응? 그러니 공부에 열중을 하거나 내가 막 이렇게 내그 개발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직장을 못 앉아. 그래서 결국에는 조그마한 직장을 앉을 뿐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자꾸 중도 스톱이나 자꾸 바뀌는 직장이 옮겨 다니고 바뀌어야 하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렇잖아. 내가 탄탄한 직장에 못 앉으면 뭐 공무원이 못 되거나 대기업이 못 되는 이상은 지금 일반 사무직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장 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갈수록 내 금전 상황은 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자, 신혜생입니다. 신혜생이기 때문에 작년 수전 응? 작년 수전에는부터는 나한테 문서에 변동이 오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사 이동하신 거 있지요? 이사 이동 안 하면 더안 좋은 거예요. 운기에 맞춰서 이사 이동 잘 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한번 내년 운기가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는 발복하라는 운기예요. 드디어. 이 신혜생이 계수를 만나고 이 해가 또 묘라는 삼합수를 만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도 내가 무언가 인간이 사람이 그래도 조금 야, 너 뭐하니?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자. 조금 그렇게 내가 작은 인덕이라도, 주변에 사람이 좀 들어오는 운기고요. 또 한번 배우자궁 누군가 사람을 소개받을 일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생겨날 수 있는데 우리 엄마는 많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배우자 이성궁에는 많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고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지금 막 들어오는 인형궁이 내가 노년을 생각해서 배우자다라고 살것 같으면 한 58세 그쯤 56세나 58세 요때 만나셔야 되는데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년에 누군가 소개로 내 옆에 사람이 들어오는 형국이다. 자, 우리 엄마 전반적으로 크게 관제성 없습니다. 어디 투자를 해서 돈 뜯긴 일이 없어 보이는데 어디 투자해서 돈 떼였어? 없죠. 관제성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죽을 병 걸린 거 없고요. 애들이 내 뜻같이 움직여지지는 않으나 크게 말썽을 피우는 것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왔어요? 내년에는 좀 어떻게 좀 그럼 얘기 끝났네. 얘기 끝났네. 제가 우리 엄마 그 재물궁 얘기를 했죠. 너는 초년에 큰 직장을 못 얻는 이상 재물이 비단지면 다행이에요. 비단지면 다행이라 재물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내년 운세 어떻겠냐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년에 그래도 인덕이 좀 들어오는 형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생겨도 누가 내 손에 떡이라도 쥐어주는 형국이다. 내가 만약에 자본금이 좀 있는 분이야. 그럼 나 지금 어디 부동산 잡으라고 할것 같아. 내년 봄에 당장 가서 잡을 수 있으면 잡으세요. 때는 뽑아요. 잡을 수 있으면 잡으세요. 여력만 되시면 작은 거라도 잡으세요. 내년 봄에. 내년에 한 3월 달 이후에, 음력 3월 달 이후에, 5월 달, 6월 달 이쯤 돼서 작은 거라도 잡으세요. 그게 크게 엄마한테는 말년에 힘이 되실 거예요. 부동산. 그리고 우리 본인의 그 어머니, 이 어머님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의지를 하시면서 많이 살았어요. 앞에 있는 기주님, 살아생전에. 의지를 하면서 많이 살았고, 항상 너만 보면 가슴 아팠대.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본인하고는 다르게 절도량이나 이러한 뭐 부처님 도량을 좀 밟았던 분이에요. 밟았던 분인데, 우리 어머님이, 본인한테 조금 많이 매여 계시고 감겨 계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엄마 생각이 돌아가셔도 몇 년이 가도 자꾸 뜨문뜨문 자꾸 치고 받고 올라오고 내가 주저앉고 자꾸 마음이 그러거든. 웬만하면 제한번 지내주시면은 어머니도 편하시고 당신도 새 인연 만나서 사랑이잖아. 인연 들어오는데 내가 우거지 죽상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상이 가득 껴가지고 좋은 사람도 도망가게 생겼어요. 그러니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혼자 있는 게 걱정돼서 이러신다 하시거든. 안타깝다고. 착한 내 딸이래. 얼굴 봐서는 그렇게 안 착해 보이는데 착한 내 딸이래요. 엄마 말씀이. 그래서 혼자 있는 게 걱정이 돼서 혼자 있는 게 걱정이 돼서라고 그러시거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지병이 좀 있으셔야 되고 노안이 있으셔야 됐던 분이에요. 지병이 있으시고 노안이 있으셔서 병아리 하시다가 가시는 격이에요. 제가요? 아니, 엄마가? 엄마가 병아리 하시다가 가셨다고요. 병아리를 누르셨는데 그럼 뭐? 왜 갑자기 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 병아리 있으셨는데 약 드셨다고. 지병이 있으셔서 약을 드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혹시 엄마 유품 정리하시면서 다 정리 본인이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다 하셨어요? 엄마 유품 정리하면서 이상한 거 하나 안 보였어요? 뜬금없는 게 이게 여기 왜 있지 하는 물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냥 다 버렸는데 엄마 거는.
우리 어머님이 이상한 짓을 하신 게 있어요. 먼저 집안에 누가 가까운 분이 먼저 돌아가신 바가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집안에 가까운 분이 또한번 돌아가신 바가 있어요. 여자분이. 우리 어머니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분이 돌아가신 바가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물건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물건이 아니라. 우리 엄마 물건이 아닌, 이건 뭐지? 이런 것도 있었나? 하는 물건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머님이 이렇게 상에 상을 달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상에 상을 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친구분인지 집안분인지 그 상을 어머님이 가셔서, 무언가 그분 살아생전에 그 되게 돈독하셨던가 봐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그분 유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상문을 달고 들어오신 격이에요. 상문을 달고 들어오신 격이고, 우리 어머님은 약을 드시고 계시는 게 있었어요. 그 약이 뭔지 알아요? 콜레스테롤 약인가? 무슨 자기가 관리하던 지병이 있으셨어요. 지병이 있으셨고, 어차피 나는 병이 있어서 언제 죽어도 죽었을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일찍 간 것을 한탄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가신 것을, 돌아가신 것을 한탄한 것은 아니나, 단지 내가 그 가까이 계셨어? 아니, 모시고 살았어. 왜냐면 본인 걱정을 되게 많이 해. 되게 의지를 많이 했대, 엄마가. 친구같이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 서로. 엄마랑. 응? 아유, 입좀꾹 다물지 말고, 씨. 우느라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많이 걱정이 되신대요. 근데 이게 돌아가신 분은 가시손이라 그래서, 이분은 좋은 뜻으로 오가시고 매여 계실지 몰라도, 우리 기주님이, 그러므로 점점 내가 몸도 꺼지고, 맘도 꺼지고, 의욕도 꺼지고, 삶의 낙을 잃어가요. 이 상복을 계속 못 벗고 계시는 격이야. 그러다 보니, 어머니 웬만하면, 엄마나 괜찮아 하면서 이별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재라도 지내면서 본인 내년 운기 발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좋은 인연떡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봄으로다가 문서를 잡으셔도 괜찮은 해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